기분 좋은 토요일 아침입니다. 토요일 특집 모닝와이즈 3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토요일 아침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준 우리 토요지기 여러분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느꼈는데 정말 공기가 선선해졌어요. 선선하다 못해 좀 싸늘하다 싶은 정도인데 게다가 오늘의 절기상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데는 백로잖아요. 흰 이슬이 내린다. 백로. 이제. 예. 아침에 선선해집니다. 뭐 덥다 덥다 했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요즘은 새벽 이렇게 이불을 살포시 이렇게 끌어안게 되는 그런 날씨가 돼버렸습니다. 오늘 뭐 날씨가 좋아서요. 벌초 가신다거나 아니면 뭐 나들이 가시기 괜찮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SBS의 미래형 아나운서 조정식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미래형답게 조금 세련됐게 생겼죠? 글쎄요. 네, 지금 당장 미래 도시를 만날 수 있다면 어떻게 만나보고 싶으십니까? 좋죠. 네, 저는 구미가 확 당기는데요. 네. 수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예. 수원에요? 수원에 가면 미래 도시를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정겹고 소박한 이 분위기는 뭔가요? 미래 도시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네. 게다가 뭔가 허전하다 싶어 살펴보니까 차가 없습니다. 차를 못 들어오게 하나 보죠? 수원 행동궁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차가 없는 거리는 처음 보는 교통수단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가르쳐 드릴까요? 네? 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예, 알려주세요. 예. 자, 그 이유는 바로 생태교통 수원 2013이라는 행사 때문입니다. 석유 같은 화석 연료가 고갈된 미래 도시를 한 달 동안 체험해보는 행사로서 행궁동 주민들은 차 없이 살기에 도전하고 있었는데요. 덕분에 각종 친환경 교통수단들을 앞으로 한 달간 이용할 예정입니다. 자전거 버스. 이야, 이게 해당 발매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택시. 최고의 인기는 택시였습니다. 바로 자전거 택시입니다. 행사 기간 동안에 발급되는 유료 쿠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택시. 마을 주민 출신 택시기사의 해설이 재미를 더합니다. 네. 진짜 앞으로 애들 위해서도 진짜 너무 좋다, 이런 거. 그죠? 그렇죠. 공이 그렇죠. 맞네요. 애들 위해서. 예. 기억하지 않죠. 예, 맞아. 여튼 구석구석 이렇게 다니니까. 네. 예. 국내를 다시 보게 되고. 그렇죠. 또 걸어 다닐 때와 또 다르게, 그죠? 또 새로운 어떤 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도로에 주인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행사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데요. 수고 많다. 네, 수고 많죠. 야, 정말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걸 보면은, 차 없이 살아도 되겠구나 생각할 것 같아. 처음에는 힘들어도 나중에는 차 없이 살아도 살만할 것 같아. 여기서 좀 쉬자 이제. 힘들다. 저도 힘들어요. 힘들지만은 네. 우리 건강도 생각하고 또 동네가 또 좋아진다 생각하니까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것도 좋다, 그지? 언니 이게 건강만 좋아져요? 방송을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운동도 좋아하시죠? 이거 일석삼조 아니에요? 이야. 네,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자부심이 대단하죠? 네. 나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3 생태교통 페스티벌 화이팅! 오늘도 바빴네. 밥 어디서 먹을까? 정자에서 먹을까? 그래, 그 정자로 갈게. 넌 뭐 먹을 거야? 맛있는 거 시켜 먹자. 이렇게 꾸며놔가지고 공원에서 밥 먹고 너무 좋아요. 네, 여보세요. 중국집이죠? 아니요. 오므라이스 두 개하고 볶음밥 두 개요. 자, 뿐만 아닙니다. 이곳에선 음식 배달도 전기 스쿠터를 이용하는데요. 이렇게 온 마을 주민들이 행사에 열심히 참여한 결과 예전과 달리 얻게 된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배달을 전기. 차가 없으니까 바깥에서 먹어도 매연도 안 나고 너무 좋다. 정말이야, 진짜. 그리고 뭐 차 소리도 안 들리고, 그지? 이렇게 나와서 먹으니까 그냥 밥맛도 좋고 이거 다 먹고도 살찌는 거 아니야. 살짝 걸어 다니면 되죠. 요즘 차도 없고 자전거도 타도 되고요. 또 그러네요. 얼마나 좋아요. 차 중심의 거리가 사람 중심의 거리로 바뀌었다. 네. 되게 배부른 거 있잖아. 그냥 이렇게 걸으면서 소화되니까 좋다. 그치? 그렇지. 이렇게 한가하고 이렇게 차도 없는 거리 걷는다는 게 얼마나 좋아. 고등학교 동창 같은데. 그때도 청소대로 다 전기 스쿠터로 음식을 배달했잖아. 그렇게 무공해 차가 많이 개발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 지금 이거 얼마나 한가하고 좋아. 공해도 없이. 이곳에선 경찰도 자전거로 순찰을 하고요. 카트 부르신 분요. 카트?
마을에서 짐을 싣고 나르는 일에도 전기 카트를 이용합니다. 이 모두가 화석연료가 고갈된 미래의 대안.